첫날부터 많은 눈에 한파까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고창 지역에 17cm, 광주에는 4.5cm 등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내일 낮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1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충청 지역과 영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역시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도 낮지만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테니까요. 옷차림 든든히 하시고요. 특히 밤사이 동파 사고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한편 영남 서부 내륙에도 낮 한때 눈이 오겠고요. 서울과 경기도에는 오전까지 눈이 살짝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전주와 광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6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1도, 부산은 영상 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바다의 물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